옆에 사람을 좀 준비게 할 때가 있죠, 여행 같은 데 가면. 저도 저녁 준비했었나 봐요. 저녁에 돌리면 이상하게 저녁에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우리도 보면 영어 같은 거나 외래어 쓸 때, 외국어 쓸 때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무슨 안 쓴 말인데? 유람 같은 거 요새 안 쓰죠? 안 쓰죠.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.